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그죠? 다시 안 볼 사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특히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한테요, 이거는요, 절대로 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근데 애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그래 배신을 하기도 해. 그런데 어떻게 엄마인 당신이 내 발등을 찍어도 유분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저의 표현이지만.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 상황에서 엄마를 신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정말 좋은 부모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아이와 부모는 친해야 돼요. 친해야지. 네. 친해야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의심을 안 해요. 그리고 부모와 아주 든든하고 단단한 신뢰감이 형성돼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부모하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서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특히 동생이 태어나면 억울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이 평소에 친하고 든든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속상함, 억울함을 잘 극복해 나가요. 네. 근데 부모하고 이런 단단한 신뢰감이나 이런 친함이 없으면 아이들은 이런 섭섭하고 억울하고 서운할 때마다 굉장히 분노해요. 그리고 막 절망하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에 분노와 절망으로 쉽게 빠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몰래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 안 나가 그러면서 딱 사라지는 거라든가 마음 놓고 자라고 해놓고 없어진다든가 그러면 아이가 그 뒤에는 더 떨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떨어뜨려야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울어도 미안하다. 근데 엄마 꼭 나갔다 와야 돼. 미안해 하고 약속을 좀 꼭 지키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시계를 못 알아볼 나이면은 분침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요때까지 엄마가 꼭 올게. 네. 이렇게 하고 가시되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너무 질질 끌지 마세요. 네. 뭐 안녕 이랬다 도로 가서 또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돌아오면 아니 그럼 또 애가 또 약간 네. 위로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이러면 또 이렇게 보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질질 끌지 마시고 내려갔다 돌아오시는 분도 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쿨하게. 네, 네. 한 3단계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안녕 엄마 갔다 올게 빠이빠이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처음에는 막 악을 쓰지만 네. 그다음에 엄마가 약속한 시간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뢰감을 다시 획득을 네.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막 너무 서로 징하게 막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는 네. 시간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깍놀이하고 비슷하게 선생님 네.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애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아 아까 이거 열 번 하다가 들어온 건 줄 안 돼요. 근데 그건 네. 말 안 되는 거죠. 근데 나 또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세요? 근데 사실은 깍꿍 놀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놀이죠. 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상 영속성이라든가 사물 영속성 같은 걸 배우는 데에는 너무 좋은 놀이이긴 하는데요. 그건 약간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사실은. 아, 잔머리군요.